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틀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틀 반등이 나오지만은요, 오늘 오전장은 그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오후장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어제 오후장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장도 긍정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함으로써 2차 전지 쪽으로 물량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은 둘, 양 지수 모두 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여러 관련주들의 급등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제의 상승분은 오늘 아침 갭상승 1%대의 강세 출발을 통해가지고 이제 한 차례 선 반영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갭상승의 음봉에 양지수 모두 다 5일선에 안착은 하지만 지금 현재 매도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오전장은 사실상 좀 재미없는 시장이 전개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 재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에코프로가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에서 V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 큰 물량보다도 단기성 트레이딩 물량만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5월 달에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차트,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는 자, 연일 하락을 통해가지고 20일선 데드콜스를 냈고, 지금 어제의 망치형 캔들을 통해가지고 급등의 이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자, 갭상승의 5일선 위에서 안착시키는 자리라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좀 기관에서 1,500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이 코스닥을 볼 수 있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이제 연일 급락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그 중에 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반등을 노리자라고 그랬는데 어제 오전장에서 V자 반등은 나왔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1시 반 넘어서 에코프로의 이 수급이 몰리면서 V자 급등을 통해가지고 종가까지 급등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5일선까지도 붙여주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갭상승에서 음봉이지만 사실상 이 나쁘지 않는 음봉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 V자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음봉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오히려 더 한시름 남는 건 5일선을 많이 갭을 벌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밀린다 그래도 5일선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는 여지 그뿐만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장도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음봉 5일선에 한 번 더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코스닥은 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섹터를 보게 되면 어느 섹터에 어떻게 여러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시각에 맞춰가지고 트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외국인 수급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급등을 내고 있으면 자, 모바일 게임주 쪽으로 간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시장의 순환매를 볼 수 있는 위메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위메이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수급이 20만 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장중에서도 트레이딩 매매뿐만 아니라 종가에서도 골드크로스가 다음 주에 출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갭상승의 양봉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고점을 탈환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음 주 화수 안에 5일선이 치고 가고 20일선과 60일선이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부채형 꼴이 만들게 되면 다음 주부터의 음봉은 모두 다 아군의 음봉이다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6%가 오르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오늘은 다른 섹터보다도 지금 모바일 게임주에 지금 위메이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뒤따라오는 관련주들을 체크해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박스권 전략을 준비해보자 키워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주목하자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여러분들, LX 일렉트릭입니다. 자, LX 일렉트릭이 어제 5일선에서 개파락에서 간동형 캔들을 만나 나와서 지금 자리를 안착시켰는데, 자,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오늘 급상승에서 음봉이 나오는 것은 지수 영향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X 일렉트릭의 이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그룹 계열의 전력 기기 및 시스템 제조 공급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1분기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회한 어닝 스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IRA 실행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공장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과정에서 배전반 그리고 중심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주 잔고가 사실상 작년 이 전체 매출에 50% 상회할 정도로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왜 그럼 상반기에 이 LX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초성 중공업 쪽으로 배전 변압기 쪽으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자 기술적 패턴을 보시게 되면 3월 중순에 20일선 눌림목 자리와 그리고 4월 초에 20일선 눌림목 자리 지금 20일선만 이탈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의 대량의 매수로 지금 눌림목 자리를 만들고 패턴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시세를 내려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음봉은 지금 장중에 매매하기는 좀 불편하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에서 안착하거나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접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손절가,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상반기, 올해 상반기 5월 포지션까지 7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 롱 포지션으로 접근하시기를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LS 일렉트릭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